Nice game to eat.매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야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네. 저는 당군 김우중이고요. 저는 이화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네요. 많이 반갑죠? 아, 시작이 상큼한데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사내 대회를 펼치시게 되는데 지는 쪽은 집으로 3승을 하게 되고요. 이기는 쪽은 그대로 택시비 받고 퇴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계진들도 역시 팀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골라야 되는 운명, 저희 운명을 저희 손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팀을 굉장히 잘 짰어요. 기가 막혀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양팀의 팀장들을 한번 모셔서 사전 어떤 각오라든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팀을 한번 골라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팀원들. 팀장들 들어와 주시고요. 아래쪽에 자막으로 양팀의 팀원들 한번 쫙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김 들어오고 있고요. 북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팀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은 북김 팀부터 한번 가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다른 라인보다 일단 피즈가 상대이기 때문에 네. 피즈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ADN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연습을 했고 그에 대한 파이법을 지금 어느 정도 찾아낸 상태입니다.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 본인 팀 무조건 이긴다. 몇 대 몇으로 뭐 누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멘트 굉장히 중요해. 우리 선택이 중요해. 알려주세요. 저는 저희 팀이 2대 0. 2대 0으로 이긴다? 네, 이기죠. 그러니까 어느 라인이 뭐 유리하고 그런 거 없나요? 좀 전략적으로 얘기 좀 해줘. 나를 설득시켜줘. 탑 라인이 대등합니다. 인드라와 인드라와 몰래 맹금고가 대등하다. 아, 대등하죠. 대등하다. 둘 다 50을 못 고르는 상태에서는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드라인에서 제가 악착같이 이겨낼 거기 때문에 미드는 저희 쪽 약간 우세를 예상을 하고요. 바텀은 카피니님하고 그 대웅이 형이 절대 우세. 그건 그렇고. 하지만 정글은? 정글러도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짰나요? 폭발 방법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2대 0. 2대 0. 그럼 바트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네, 바트 대박 얘기. 이거 좀 약간 설득력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트 팀장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2대 1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2대 0으로. 2대 0. 이기면 지든 이기든. 아니 뭐야 지든 얘 나와. 아니 자신감이 없어. 제가 어제부터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집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잘 때도 계속 애니랑 하는 거 가상 실험을 계속 했었고 오늘도 이제 다이아 친구들이 이제 애니를 상대하는 룬이란 특성이랑 이제 방법을 또 조언을 해줬고, 예, 네, 그럼 아랑로에게 심심한 감사를 또. 그러니까 본인은 비등비등한데. 아니요. 다른 라인. 탑은 누가 솔킬을 몇 번을 따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는 50 말파 둘 중에 하나 둘이서 또인데 중요한 건 미드인데 제가 북김에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애니한테 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애니 밴 안 하시나요? 애니 밴 열어줄 거야. 그리고 그럼 자존심 있으면 피즈 열어주겠지. 그러니까 본인 팀이 이렇게 해서 이길 거다. 네. 뭐 그런 설득력. 정글러의 차이가 확연해요. 환석이 피그베어가 상당히 못해요. 일단. 그리고 정글의 그렇죠. 유희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운영의 유희. 그리고 본라인이 카피디의 우세로 점치지만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서폿의 역량이 있는데 카피디가 한 번에 눈범이의 그랩 한 번의 실수에 야 하는 순간. 이 그랩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게임 끝날 때까지. 주눅 들게 만드니까 그렇죠. 사람을 한마디 하는 순간 끝나. 맞네. 본만 가서 1킬만 따게 해주면 맞네. 창진영 카피디 탓은 아니거든요. 왜? 내가 금장인데 블리츠를 하는 이제 눈범이 탓이 되고 1분이랑 콜로콜록이 아마 버티기 위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겠다. 결국엔 정글러 싸움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수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는 공격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양팀이 약간 설득력이 둘 다 있네요. 그럼요.
어, 지금 저도 약간 좀 고민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팀을 골라볼 텐데 어떻게 고르죠? 어디 뭐 젠틀맨 포스터 하실래요? 아니요. 에 그러면 그냥 젠틀맨 뭐 그런 게 뭐야? 써내던 영국에 게... 가서 젠틀맨이나 해 싸이랑 같이. 가위바위보 하시죠. 나와서 준비해. 어 게임 네. 준비하시고. 네네. 어. 네. 집에 가고 싶. 의자 갖고 나가 의자 갖고 나가.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으시면. 의자. 컨택하세요. 아 집에 가고 싶으면 아. 자기 팀을 컨택해달라. 여러분. 그동안 매치업은 말이죠 3경기까지 무조건 했는데 오늘 그런 거 없어요 2대0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끝이고 그때부터 집으로 전환되고 이긴 팀은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네 좋아요 갈바보로 결정하죠 단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제가 선택하면 되죠 해보시던가 아 어디 선택해야 돼 둘 다 이거 말이 되거든 이게 황금의 밸런스야 내가 탑하고 정글은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1팀이 유리해요. 근데 다른 쪽이 에이 뭐 천하의 당군이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선택해봐요. 아 근데 카피디가 일방적으로 원딜을 이렇게 압살하기는 힘들거든요. 바텀은 원래 그렇죠.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그래도 저 선수가 막 오더도 안 듣고 그래요. 아, 저 1분만 고민하면 안 될까요? 1분? 아, 30초만.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빨리 해야 만약에 지든 이기든 난 집에 가고 싶다고요. 아, 환수이가 정글을 너무 못한단 말이야. 2팀 갑니다. 2팀 선택하겠습니다. 2팀. 2팀 갑니다. 2팀 가겠습니다. 네, 2팀이 이제 단군 팀이 됐고요. 이제. 탑은 어차피 하드캐리 해도 탑이야. 그래서 탑신병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차피 안 돼. 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옷을 이렇게 편하게 미리 잠옷을 다 입고 왔어요. 아, 저는 어차피 일주일 마음으로. 동안 저도 어차피 월요일에 지금 출근해서 지금까지 집에 못 가고 있지만 어차피 집으로는 해야 돼요. 지는 팀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잘 케어해주고 보니까 멘탈 싸움이거든요. 아, 네, 멘탈 싸움에 멘탈이 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일단 우리 팀에는 탑이 멘탈이 쓰레기고. 어 박성준 씨가 좀 멘탈이 안 좋아요. 그 너네 팀에는요 원딜이 멘탈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원딜이 멘탈 근데 드라영과 멘탈 안 좋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카피디는 카피디 멘탈이 흘러 넘쳐요. 맞아. 왜냐면 제일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고 보면은 특히 대웅이 눈범이. 또 그렇고 저기 상빈이 몰래 맹근 것도 그렇고 환석이도 그렇고 다들 약간 리트머스지 같은 남자들이야 아, 막 화내고 짜증내면 거기에 막 젖어버린다고 기죽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몰라요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면 집으로 3승을 해야 되고요 이기면 그대로 택시 받고 퇴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과연 이길까요? 저는 저희 팀이 아 괜찮아요. 저는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빠진 팀은 내가 보기에는 남궁강진의 손에 달렸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다른 팀원들이 무리하지 않고 남궁강진의 어떤 케어를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당군 팀은 분명히 라인전에서 이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팀을 운영의 유희가 파고들 건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좀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일단 진짜 딱 정확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우리 팀 무리하면 안 돼. 제발. 빠진 팀은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 1분이 좀 무리해야 돼. 1분이는 뭐 들교환 할 만한 상황이나 한타 할 때 저 뒤에 가 있어. 아 근데 그럼 안 돼요. 1분이도 그냥 몸 사려야 돼요. 아 너무 사려서. 아 사려서 라인을 끌어당긴 다음에 운영의 유리를 불러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어차피 못 이기면. 한타 할 때도 사려. 그래서 1대스 2대스 하잖아요. 그럼 카피디가 멘탈이 날아가요. 그때부터 욕하고 막 눈범이 탓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부터 탑도 그러면 멘탈 나가고 미드도 나가고 정글도 나가고 회사도 나가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 우리 팀이잖아 그래 그럼 안 된다는 거 니네 팀이야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구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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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건 북김이야 북김아 나 믿을 거는 진짜 남궁광진뿐이야 준비가 되면 바로 화면 돌려서 드래프트 1, 2경기는 토너먼트 드래프트고요 네. 3경기는 블라인드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룰과 물론 진영은 계속 교체되고요 그렇죠 아 이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 이게 뭐라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한 이 발표가 난 이후부터 사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막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도 막 일단 가보죠 네 일단 뱀픽 화면부터 보시죠 뱀픽 화면 보시죠 자 일단 저희 팀이 먼저 부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서로 제가 보기엔 3정글 밴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씨. 좋아요 리신 밴! 그 다음 자르반 밴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리신 자르반 무조건 밴 해야 돼
아이 졸렬한데요. 리신벤. 아이 졸렬하지 않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졸렬. 졸렬하지 않아요. 좋아요. 졸렬. 정글만 죽여놔야 돼요. 볼리베어. 그렇죠. 아유. 피그베어가 볼리베어가 잘하거든요. 그냥 살려 볼리베어 이런 거. 잘 봐요. 좋아요. 정글 다 죽여버려. 김병만도 죽여. 죄송합니다. 김병. 자 가만히 자던 김병만. 아, 정글의 법칙. 네. 아, 그래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겼기를. 뭔가.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거는 제가 양쪽 팀의 어떤 정보를 다 수집했거든요. 어. 정보 수집했는데 다른 걸 가져왔다. 다른 거. 벤다할 걸 예상하고 나의 다른 제3의 카드를 보여주겠다. 오. 운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딱이네. 야 너무한다 진짜. 전 그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시바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 이런 시바나. 시바나 뭐 아무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시바 나. 에, 아이 오공팬 해야죠. 뭐... 서로 팬 안 하고 열어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다 뻥이야. 뭘 에이... 열어줘. 열어줄 필요 없어. 열지마 그런 거. 열어주지마. 자 지금이야 바로 기습적인 애니벤을 해줘야 돼요. 아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정말 전략이거든요.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아 세주환이. 세주환이 뭐죠? 그... 피그베어가 네. 세주환이라는구나. 맞다. 네네 맞아. 하는데 케이틀린. 아 이 선택 좋아요. 야 이거 너무 자존심 세웠는데?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완전 압살하겠다는 의도가 지금 나와있는 거죠. 아니 리신하고 자르반을 벤을 당한 상황에서 이건 아니거든요. 녹턴 아, 그.. 아, 아니.. 어 녹턴 좋은데? 녹턴 좋아요. 안녕하세요. 녹턴 좋지. 녹턴이에요. 녹턴 괜찮아요. 녹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한타.. 운영 유익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본 적 없는데 준비했다는 게 녹턴 카드인 거 같네요. 보니까 왜냐면 이니시 거기 너무 좋거든요? 아니 그.. 맞아 이니시 거기 너무 좋아서 혼자 발사하는 애들 완전 많잖아. 아 근데.. 아 잠깐 내가 저쪽 편을 들 필요가 없지 자꾸. 아니 한번 편 좀 들어봐. 녹턴이 나쁘잖아. 잘하면 진짜 무서워요. 녹턴이. 아 잘하면 무섭죠. 네 잘 크면 초반에 캐리형 맞아 캐리형이요. 아 시바나. 야 이런 씨. 아니 시바나 좋아요. 녹턴 시바나. 녹턴 말파. 아 녹턴 말파.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불구 갖다 박는 거지. 그러니까 레전드 인드라의 말파이트는 예상을 했어요. 어차피 오공 아닌 말파이트다. 어. 존나 좋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일단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일단은 말파이트를 겨냥한 탑 카드 뭐가 있을까. 말파이트를 상대하는 탑카드 럼블이 있겠고. 럼블. 어? 몰래맹금과 럼블 하는 걸. 아니 근데 몰래맹금과는 은근 이것저것 다 해. 아, 이것저것 정말 다 해.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데 자크도 괜찮죠? 아 그래요? 나쁘지 않죠? 나쁠 것 같진 않네. 뭐지? 누누정글? 아이 누누정글 정겹네요. LPL을 하루 종일 하고 왔더니 맨날 보는 게 누누정글. 괜찮아 지금. 조합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딜이 없어요. 이거 미드탑에서 좀 딜탱이 나와줘야 돼. 왜냐면 딜이 나와줘야 돼. 딜이 너무 약 지금 딜이 없어. 지금 일단 피그베어하고 누누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컨슘하고 잘 어울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서. 레오나를 가져온 게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콜로콜록이 레오나 잘하거든. 아 맞네. 먼저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점심 같이 먹을 때 그 얘기했거든. 레오나를 벤하기에는 벤카드가 부족하다. 차라리 내가 가져오는 거 어떠냐 그래서 막 물어보더라고. 레오나 상대하기 좋은 뭐 챔피언 뭐 이런 쪽으로 말하면 끝도 없지만 결국 가져오는 선택을 했네요. 아 근데 저 녹턴이 좀 마음에 자꾸 걸리는데. 녹턴이 저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잘하는 녹턴들은 아 이거 좋은데 봐봐요. 여기까지는 우리 팀 지금 조합이 기가 막혀. 딱 보시면은 불을 꺼 그리고 묶어 그리고 장판을 깔지. 그러니까 한타가 그리고 좋아. 그리고 갖다 박는 거지. 한타가 좋다니까. 기가 막힌데 이거. 아 우리야 좋아. 한타 좋다. 좋아 우리도 한타로 가자. 탑 가자. 아 좋아. 신지도 좋아. 성자경으로 가는 거야. 그래 좋아. 아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대로 안 돼요 이 선수들은. 아 쉔. 아 좋아요. 쉔 좋아요. 쉔 좋아요. 어차피 말파이트도 라인 푸시가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딜이 약간 아 나서스. 아 좋아 피즈 그렇지 갑니다. 잘해 잘해. 물레맹금 나서스 잘하거든. 와 이거 진짜 이거 봐 우리 팀 조합은 완전 음란한 조합이야. 완성이 됐어 이걸로. 아, 끝이네. 바텀에서 끝이네. 바텀에서 이거 좀 잘 커야 돼요. 아 됐어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아 이거 딱 폭딜이 없는데. 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 당군 팀은 딜이 없어. 내 말이. 우리 팀은 야해. 됐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 저 나서스가 결국에는 후반 바라봐야 되는데
그 중반 타이밍에 우리 하나가 진짜 초반부터 완전 씹어먹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에이. 아 이거 좀 희망이 또 보이네. 아 등분하면 안 돼. 아 모르겠다 나는. 아 그냥 믿고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우리 팀 조합 보니까 진짜 엄청난 드립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아 근데 조합이 다음 주에 염청교 브라더스에서 쳐야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조합이 좋네요. 조합 자체만 보면 내가 보기엔 보라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간씩 실력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아 몰래 맹근 거에 나서스를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잘하거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갑니다. 룬 세팅 그런 거 봐야 되나요? 대전기로 해나보죠. 정화 들었어요. 카피덱 정화 들었어요. 아, 이제 피들이 있으니까 좀 현명한 선택인 거긴 하죠. 아유 뭐 하러 보죠 이런 거. 와, 아 우리 팀이구나. 했는데, 14킬 했는데도 패배했네. 마이 충. 마이는 안 돼. 골드 1. 1까지 올라왔네요. 확 올라왔는데. 뭐 듀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 보면은.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근데 그래요. 골드 1 실력은 돼요. 카페도 잘하지. 내가 봐 별로 안 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김일분 최근 랭크 게임 선정 안 좋고요. 얘는 게임할 시간이 도대체 언제가 있는 거지? 리그 한번 볼까요? 골드 3. 아 그래도 골드 3이에요. 예. 네, 보지도 않아요. 어딘가 있겠죠. 예. 네, 넘어가고요. 네. 아 지금 승급전이야? 승급전이네요. 패배를 예상합니다. 패패 끝. 이렇게 눈범이. 아 눈범이 레오나를 이 선수가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야 그런 일을 잘하지 않나 싶은데. 아 연습했네 연습했네 오늘 했네 연습 잘했네.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룬 세팅 한번 볼 수 있나요? 레오나의 룬 세팅 이거 봐야 돼요. 물리피 15? 불크 땡겼네. 물리피만 15. 특성은 뭐 14 16 15 14. 물리피에 좀 의외긴 하네요. 네 보겠습니다. 엄청 때리겠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레오나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야. 아 콜로 잘하거든. 이거 잘해 진짜 잘해요. 피들 서포트 잘해요. 피들 한 적은 없지만 잘해요. 본 적이 있는데 막 피들을 엄청 잘한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저기 아 좀만 더 아 얘도 참 정말 눈 한번 볼 수 있나요? 가지 하네. 아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눈 한번 볼 수 있나요? 피들 영판 같은데 눈이 마관 66 마관에 10초당 골드가 0.5네요. 되게 저렇게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난데. 방어력을 좀 약간 빼고 되게 어설프게 했네. 네. 13 16. 인자의 골드를 두 개 더 넣은 것 같은데. 아, 지금 조합이 되게 불 끄면은 이게 피드스틱 궁이 또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서스 몰래 맹근 거. 나서스 잘해요. 잘해. 얘네 기본적으로 좀 센스가 있어요. 네, 봤기 때문에. 자, 하기 때문에 8킬 용돼서 뭐 캐리한 경기도 있고, 룬은 고정 데미지. 그렇고요. 특성은 1, 29. 와, 굉장히 방어적인 룬. 마이파이트, 텔포 들었어요. 순간이동 텔포. 들었습니다. 아, 이 선, 이 뭐, 너무 잘하니까. 아이씨. 아, 더럽다, 정말. 아, 이 형은 뭐, 다이아니까. 에이. 물방. 성장 주문용 넣네요. AP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할 생각인 것 같네요. 마망이 전혀 없어요. 현명한 선택 같아요. 그렇죠. 갑니다. 아 이거는 이제 중계진도 이렇게 맘 놓고 맘 편하게 수수방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팀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몰입이 되네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당군팀 화이팅. 미드에서 최소한 이거 비기는 걸로 안 되고요. 피즈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니까 CS도 못 먹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진짜로. 근데 또 그럴 파트가 아니야. 아, 근데 오리아나가 이런 쪽으로면은 이제 충격파를 재간둥이로 피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바트 제가 미드 방에서 이겼었잖아요. 방 잘 맞아줘요. 아니야, 바트가 좀 실력이 올라서. 근데 어차피 뭐 피즈를 노린다기보다는 한타에서가 중요한데 아 지금 다 이게 녹턴, 말파이트, 피드스틱이. 피드스틱 피즈 보면은 다 들이대는 챔프란 말이에요. 아... 그걸 한번 막아줄 만한 캐릭터가 지금 레오나의 흑점폭발이다니까 먼저 이니시를 당하기보다는 거는 게 낫다. 블루팀이 먼저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이거 바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 북경임치가 똑똑해. 이 악물고 진짜 궁서체로 하고 있어. 보호막 들었다고 해야지. 하, 이렇게 저한테 좋은 판단이에요. 보호막은 그치?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CS 파밍 같은 거
부터가 능력 차이도 많이 나고 초반에 그 챔피언 설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더 편하거든. 왜 웃음 참고 계세요? 아 긴장돼가지고 웃음 참는 게 아니라 아 만면의 미소가 너무 가득하신데? 아 이길 수 있을까? 아 얄미운데? 아니야 안 웃었어. 진짜 심각해요 나 지금. 나 지금 진지해요. 그래요? 이거 지면은 나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팀 다섯 명 진짜 갑니다. 가네요. 부김 너무 부김이 오피야 진짜 여기서. 아니, 봐야 돼요 이거는. 봐야 알아. 자 일단은 레오나는 어? 레오나? 레오나? 비스킷이 없네요. 아 비스킷 아 아까 안 찍었구나. 네. 1, 16, 14였구나. 네. 플라스크 미드는 다 도란닝 마체테 오프션 둘 다. 아 이게 뭔데 이렇게 긴장이 되냐. 어 마른 팀 자꾸 삼키게 되는데요. 어 탑이 좀 차이가 있죠. 탑 와드를 한쪽을 샀고 한쪽을 안 샀어요. 어 파트유 어? 지나쳤죠? 응? 이거 되게 잘 기다렸어요. 아이고 얘 전멸 전멸 뺐어요. 나이스. 전멸 없어. 미드 전멸 없는 되게 물론 뭐 재간둥이 장난치기 재간둥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생존기 하나를 뺐다는 건 되게 큽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바트 좀 살짝 지나쳤어요. 그리고 지나치다가 한 대 맞으니까 얼떨결에 평타 한 대 나갔거든. 갑니다. 밖에서 뭐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아예 보면 알겠죠. 이제 저희는 이겨야 돼요. 4분 10초 정도에 무슨 상황이 생긴다는 건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주안점이 없고 탑 쪽에 와드 올라오는 쪽에 양 팀 뭐 일단 팽팽해요. 자 어쨌든 근데 피그베어도 뭐 리신을 해주겠습니다만은 첫 스킬이 아이스볼이라는 거죠. 아 괜찮 어차피 리시 받는 거라 괜찮아요. 아 그래도 컨심 있으면 좀 더 빠르니까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정글링 돌 수 있겠네요. 어차피 그 스킬로 뭐 미드에 전멸을 뺐기 때문에 뭐 손해라고 볼 순 없고 어차피 리시 받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꿀꺽하면 되니까 황진이는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깔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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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고 싶었어요. 아, 저 그때 네. 저는 그때 그것보다 당근님 눈치 보느라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좋아요. 들기 안 좋죠? 평탄 아프죠 우리 하나. 그렇죠. 좋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원래 초반에 피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더 힘들어야 돼. 성게 찌르기 막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찍고 뭐 할 때까지. 아 좋아 콜로콜로. 아 좋아요. 네. 아 저희가 보는 화면이랑 나가는 화면은 다른가요? 그런가 본데요. 네. 네. 그런 거 같죠? 어 그렇네요. 어, 뭐죠? 어 네. 다르구나. 이거 봐야겠네. 야 콜록콜록 좋아요. 아 이제 벌써 레벨이 어 미드. 아 잘 빠졌어요. 좋죠. 탑에서 어차피 이거는 뭐 초반에 킬각은 안 나와요. 내가 뭐 6렙 전에 킬각 나오기 힘든데 그렇죠. CS를 누가 잘 먹냐 싸움. 근데 그래도 다이아 클라스가 있어서 말파이트가 그래도 그치 그치. 야 좋아. 아 콜록콜록 진짜 좋아. 이 레오나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아 좋아. 이럴 때 레오나 할 거거든요. 붙으면 뭐에 공포 걸리는데. 그치. 아 쓰레쉬 이런 거 하란 말이야. 아, 나미도 좋아. 있고 좋은 거 많잖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좋아 좋아. 아 현우 좋아. 현우 내일 쉬어. 오늘 빨리 집에 가서 깔끔하게. 어, 미드 커버. 아 좋죠. 이건 해줘야 돼요 지금. 바텍 어쩔 수 없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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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갱 루트하고는 진짜. 아 바텍 위험해. 이거 목숨 이거 괜히 이러다가 목숨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도 미드 CS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에이, 어쩔 수 없어요. 루턴이 캐 어 이거 어 피와 싸움 공포 좋아요. 아, 아, 지웠어요, 저 지웠어요. 미드, 미드 솔케! 나이샤! 북김! 오호호! 북김! 오호호! 이게 지금 그거였거든. 아까 그 아가 지금 딱 4시, 아, 4시래. 4분 11초였네. 아니, 그니까 내가 아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나도 이러거든. 내가 바트랑 똑같아. CS 때문에 비를 못 버리거든.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몸 살인데 왜 바트야? 자 미드 서로 커버해주고 있죠 정글러끼리. 좋아요. 아
라인 관리사 또 피그 배우기 때문에. 네. 네. 옵저버는 자동 모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옵저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 네. D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 킬 한 번 뭐 내줬다고 해서 세상 망한 거 아니거든. 바텀도 바텀 안에 또 클래스가 있어요. 아무리 말려놓고 솔킬을 따고 해도. 아 근데 바텀이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카피디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콜록콜록이 일단 지금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그 레오나를 한 개 실수야. 아니 피네스 산대로 레오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